제발 손님이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된 경기 침체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손님으로 가게가 미어터지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원기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쇼. 이 시간 저와 함께 사장님들의 길을 살려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민생지킴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입니다. 예, 어저께 여야 합의로 추경안이 17조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아주 애절하게 기다린 국민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국민의 끼니를 걱정하는 가수 식사하셨어요. 조정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꼭 챙겨 드세요. 네. 아까 앞에 코드 음악 나갈 때 안진걸 소장은 막 이렇게 춤을 추던데. 네. 왜 안 췄어요? 내적 댄스를 추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안진걸 소장도 좀 머리를 깎았네요. 예. 저기 동네 이발소 가서요. 네. 예, 9,000원 주고 깎았습니다. 안 추워요? 오, 멋있어요. 예. 안 춥습니다. 귀가 좀 시렵죠. 괜찮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돈을 써야 동네 경제도 굴러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어제 밤에 이제 16조 9천억 추경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 예, 예. 통과했는데 이 방역 지원금 이제 내일부터 지급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 2월 안에 다 지급이 될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확인하고 지급하는 시스템은 대단합니다. 특히 이미 영업 금지 걸렸던 분들 영업 시간 제한 했던 분들 그다음에 시설 제한 인원 제한 거기다가 경영위기 업종이어가지고 경영위기 업종 지원금 받았던 분들 데이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작년에 320만 개 100만을 받았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에 간이가세 업종까지 일부 더 추가돼서 332만 개 300만 원 그러니까 큰 도움이 되죠. 네. 300만 원이 작다면 작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두 달치 임대료에 근접하기 때문에요. 큰 도움이 되고 이게 여당에서 많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원래 정부가 14조를 제출했는데 17조 3조 가까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요. 그 문자로 통보를 해주나요? 해당자들한테? 예, 다 문자가 옵니다. 근데 그럴 때 참 주의해야 될 게 이게 피싱 문자가 있더라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일면 질병관리청이니 뭐니 해가지고 자꾸 뭐 신분증 달라, 계좌번호 달라 이런 건 전부 다 피싱입니다. 어떤 공공기관도 신분증이나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지 않아요. 네. 다만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름은 대부분 소상공인 지능공단 이런 이름으로 오는데 우리가 클릭하면 네. 들어가면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개인 확인한 다음에 이제 자기 계좌 이미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곳으로 이제 돈이 바로 네. 오늘 신청하면 오늘 안에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 이제 더 다행인 것은 이 332만 명의 저희가 그 회사 택시 기사님들 빠져서 전세버스 기사님들, 예.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들 빠져서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번에 요양보호사님까지 해서 예를 들면 법인 택시만 해도 7만 6천 명, 전세노선버스 8만 6천 명,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님들 36만 명 예. 이런 분들한테 전세버스랑 법인 택시는 150만 원. 그러니까 회사 택시. 지금 우리 방송 들으신 회사 택시 기사님들 작년에 방역지원금은 100만 원 나올 때 못 받았어요. 바로 우리 이런 저기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 같은 데서 계속 따졌잖아요. 그렇죠. 왜 회사 택시나 전세버스는 빠졌느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에 빠졌느냐. 그래서 포함된 겁니다 이번에. 네. 4348님. 네. 네. 저는 지난 1차 방역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번 2차에도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개별 화물 기사님들 대신 여쭤본대요. 예. 네. 1차 때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대부분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1차 때 이미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이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한 분들이 매출 감소된 분들만 네. 300만 명에게 320만 명이 300만 명에 갔습니다. 그러면 문자가 언제부터 발송이 됩니까? 그것은 아직 이제 중기부에서 곧 발표를 합니다. 내일 이후에 하고 고용노동부 지금 이분들이 대부분 중기부 고용노동부 소속이거든요. 예. 소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곧 문자 갈 겁니다. 네. 아직 그 문자까지 언제 간다는 발표는 없는데 아, 문자가 알겠습니다. 오면
우리 전례상 보면 아침에 신청하면 2시간, 3시간 지나면 300만 딱 입금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택시, 전세버스, 전세버스 이런 분들은 150만 원. 요양보살님들은 20만 원 추가. 이게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손님분들 어서 오십시오.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사장님 또 만나볼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사장님 사연입니다. 안진걸 소장께서 소개를 해주세요. 강화 풍물시장에서 강화 함운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100년 가게입니다. 꾸준히 찾아주신 손님들 덕에 40년이 이어올 수 있었는데 요즘은 손님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걱정입니다. 많이 팔아야 하루 10만원, 마수거리를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남편과 쭉 같이 하다가 14년 전 간암으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으려니까 더 쓸쓸하네요. 강화 함운석 아예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고 하죠. 강화 5일장 구경도 할 겸 저희 가게 한번 들러주세요. 네, 강화도 여기 상암동에서 뭐 이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함운석 판매하시는 사장님인데 100년 가게로 지정이 됐다면 그만큼 손님들이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건데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뭐 거의 없다고 합니다. 강화도 함운석 사장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강화 풍물시장에서 고려 함운석을 운영하고 있는 63세 이윤정입니다. 63이세요? 네. 그거 혹시 쥐띠세요? 네. 정우 앞장이시네. 아, 근데 목소리가 여고생 같아요. 진짜. 아, 이거 저기 핸드폰 통해서 나가서 그래요. 아, 또 겸손하시기. 아이고, 아까 정답 앙부19의 그 19 앵커님이랑 갑장이라고 하니까 믿기지가 않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멋있어가지고요. 예, 사장님 사연이 근데 너무 슬펐어요. 아저씨도 먼저 떠나셨다고 하니까 너무 슬펐는데, 근데 강화 함운석은 교과서에 실려 있을 정도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네. 손님이 진짜 많이 줄어들었어. 어느 정도 줄어든 거예요? 코로나 19 생기면서 뭐 그전에 비하면 한 반 이상 줄었고요. 또 겨울이다 보니까 요즘은 손님이 더 없어요. 그래서 전통시장이 이제 강화 풍물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시장 손님도 전체적으로 다 줄어가지고 전부 다 걱정드리세요. 강화 5일장은 언제 열리나요? 2차, 7차 들어가는 날. 그러니까 2차? 오늘 22일이죠? 오늘 네. 열렸겠죠. 장날이에요. 그럼 오늘 손님이 좀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장날인데 그렇게 손님들이 찾는 분들 자체가 별로 없으신 거예요? 이제 5일장은 뭐냐 하면 저희는 상설시장인데 네. 5일장은 이제 바깥에서 난정 같은 게 열리거든요. 네. 뭐 농민들이 농사진 거 뭐 이런 거 갖고들 나오시고 막 이러는데 또 날씨도 춥고 하다 보고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오늘도 장날인데 네. 생각만큼 손님이 많지 않네요. 강화 화문석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 강화 화문석은 이제 완고리래는 1년생 완초 풀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완고를 재배해서 그걸 수확해가지고 직접 손으로 꽃모양을 넣어서 짠 자리를 화문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름에는 굉장히 이제 보송보송하고 끈적거림이 없고 또 냉방에 까셨을 때는 또 냉기도 막아주고 하기 때문에 네. 우리 이제 옛날 조상님들이 많이들 구들장 위에 깔고 쓰셨던 게 강화 화문석이에요.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화문석 한자 자체가 꽃하자잖아요. 그 꽃 모양도 예. 손으시고 예. 예, 예. 꽃하 문양문 자리석해서 꽃 문양이 낮은 자리인데 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이런 돗자리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이거는 왕고 좋죠. 예. 태내 동네에서 일일이 수십만 번의 고드레 돌을 넘겨야 한 장이 완성되거든요. 와. 잠깐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그 얘기. 고드레 돌이라고 새로 된 추에다가 이제 실을 감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십만 번을 넘겼다 제쳤다를 하면은 자리가 이제 한 장이 짜지는 거예요. 수십만 고드레 돌이라고 그럽니까? 그 추 이름을? 예, 예. 그거를 고드레 돌이라고 하는데 네. 자리틀 위에다가 이제 완고를 걸어놓고 고드레 돌을 넘겼다. 제쳤다 계속 그렇게 짜가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손이 많이 가죠. 다른 거에 비해서. 아무튼 뭐 최상급 특산품이네요. 야. 그렇죠. 예. 대단하십니다. 근데 아까 이제 오일장 이야기 하셔 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오늘은 그럼 손님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장날이라고 하니까 가는 날이 장날인데 안 오셨대잖아요. 아니 그래도 지금 계속 이제 이 방송 나가니까 계속 들어오시는지. 서울 근교에 있고 네. 이제 뭐 교통도 좋고 또 공기도 좋고 그런 위치에 있는데 뭐 확진자 많이 나오는 그것도 있고 날씨도 또 같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장에는 손님이 많지 않네요. 네. 안 소장님 이 방송 듣고 다 오셔야 돼요. 안 소장님 예 뭐 딴 생각했어요. 아까 사장이 아. 별로 없다고 그랬는데 조정민 씨 그렇고요. 옆에 앉아 있어서 그런 문자에 대리기사님들은 고용증 뭐 어떻게 되느냐. 그치,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 아, 그랬구나. 대리기사님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서, 예. 처음이면 100만원, 저번에 받았으면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있으니까 애가 타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예, 사장님, 죄송합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저기 사장님, 이제 이 고드레돌 수십만 번이 왔다 갔다 해야지 이제 한 장 화문석 만들어진다고 그러는데 어떤 장인들이 만드는 거죠? 와.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이제 가가호들 많이 부업으로들 짜셨는데 네. 지금은 나이들이 많으신 분들만 짜고 계세요. 젊은 분들은 배우지를 않고 어려우니까. 아. 그러면 그래서 이 기술을 전수받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그러면 이러다가 전통 화문석 명맥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보면 지금 젊은 분들이 배워서 명맥을 이어가야 되는데 네. 이게 너무 이제 손이 많이 가고 어려우니까 안들 배우시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전부터 짜셨으니까 지금 60대, 70대 뭐 심지어는 80대까지 짜고 계신데 뭐 30대에서 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상상인데가.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10년 지나고 나면 글쎄 명맥을 잇는 분이 몇 분이나 남을까 걱정이에요, 저희도. 그 왕골 농사들은 많이는 짓고 계십니까? 그것도 이제 그 벼보다는 조금 늦게 심고 벼보다는 좀 일찍 수확을 해서 7월 말부터 수확을 하는데요. 예. 그 수확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새벽에 나가서 그 수렁논에 들어가서 그 왕고를 다 뽑아야 되거든요. 맞아. 아. 그 안에 것만 쪽쪽 뽑아서 그걸 또 세네 쪽으로 쪼개서 건조로 말려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자급자족들 하신다고 하는데도 심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예. 저도 아. 어렸을 때 고향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예. 왕골 요만한 논에다가 왕골을 심으셔서 네.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저는 무슨 광경인지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 왕골이 벼농사랑 비슷하네요. 사장님 그러면 외양은요? 그렇죠. 얼핏 보면 벼 같은데 벼보다는 이제 크게 자라요. 높게 아. 자라죠. 아. 네. 그러니까요. 네. 높게 자라가. 예. 예. 왕골에서는 쌀 같은 건 안 나오는 거고 예. 그냥 그 풀만 삐죽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만 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힘드시면 혹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손님도 아, 별로 없고 그러면. 아 손님도 없고 했는데 40년 이상을 해온 거고 그나마 지금 짜시는 분이 있으니까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이 끝까지 화문석의 가치를 저는 알고 또 그만큼 좋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해야죠. 네. 예. 사장님은 언제부터 지금 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제가 80년도에 결혼했는데 결혼하면서 이제 큰애 임신하고도 그 5일장 경매에 나가서 화문석도 사보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40년 와. 40년 예. 가게 100년 가게가 되신 거군요. 그러네. 예, 예. 하면서 가치를 지키고 싶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진짜 아예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고 하셨는데 이 기회에 강화 화문석 제가 노래 나오고 시작하면 홍보 좀 해주세요. 네. 시작. 아 강화 화문석은 순 백색 왕골로 직접 손으로 짠 다리거든요. 여름에는 끈적거림도 없고 보송보송하고 겨울에는 또 냉기를 막아주고 하니까 아무리 이제 뭐 타제품 뭐 비슷한 제품들이 나온다고 해도 강화 함성만큼 좋은 게 없어요. 더 없어지기 전에 또 강화가 서울 인천에서 멀지 않은 데니까 오셔서 구경하시고 직접 구매하시면 더울 때는 최고예요. 네. 올여름도 또 덥다고 하니까 한 번들 강화로 놀러 오세요. 화문석도 네. 구경하실 겸. 그래요. 예. 야, 예. 사장님.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냉기를 막아주는 강화도 화문석. 이제 네. 김포대로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면 그 다리가 이름이 뭐죠?
강화대교. 그 강화대교 지나서 그 풍물시장 사장님네 가게 있는 시장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강화대교 지나서 직진 누르시면 인삼센터 앞에서 좌회전 누르시면 바로 거기입니까? 예, 강화대교 건너가지고 10분 안에 도착하세요. 아, 그러면 시장 안에 들어가면 이 보여요? 가게가 아, 바로? 가게가 2층에 저희는 2층에 있어요. 예. 2층에 있는데 다섯 점포가 있는 중에 저희가 이제 제일 가운데 점포인데 네. 고려 함흥석으로 오시면 되고 아, 고려 또 여기 풍물시장에 오신다고 하면 밴댕이가 굉장히 맛있고 유명해요. 맛있는 거 드시고 함흥석도 구경하시고 사시고 하면 좋죠. 아이고 친구입니다 밴댕이. 청취자들이 문자 같이 한번 오세요. 예 사장님 청취자들 문자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 저희들이 소개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 8843님 저는 강화 장날 자주 가요. 순무, 고구마, 인삼, 참외 참 맛있어요. 거기 주차장 잘 돼 있고 먹거리도 많아요. 와 순무 맞아요. 예 맞아요. 1272님께서는요 강화 풍물시장 작년 12월에 전체 리모델링해서 새로워요. 왕골코는 2층에 있어요. 힘내세요 사장님 부처님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이분은 제대로 다 알고 계시네. 실제 2층에 계세요, 사장님? 2층.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네, 2층에 계세요. 그러니까요. 네. 안 사장님, 지금 리모델링 해갖고. 계속 네. 기사님 생각하고 있어요. 네, 들어와서 지금 시장도 깨끗해졌고 주차장도 넓고. 진짜 가야겠네요. 오시면 그전보다 많이 업그레이드 돼 있어서 네. 뭐 구경도 하실 수 있고 맛있는 거 드실 수도 있고 좋은 제품 사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 오세요. 자 6006님께서 화문석 여름엔 정말 좋아요. 네. 네. 2989님 이건 꼭 읽어주세요. 강화 화문석은 전통 특산품으로 귀하고 멋있고 가치 있는 것인데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조화라 펼쳐봤더니 메이드 인 중국이더군요. 와. 울고 싶었어요. 아니 정말 아 그거는 예. 화문석이 아니고 네. 그 메딩인 차이나나 베트남에서 두루는 이제 돗자리 종류예요. 강화 함흥석은 차이나가 없어요. 예, 저희가 그렇죠. 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인터넷에 이렇게 그러면 도용을 하는 건가요? 상표 도용을? 그러니까 가짜 함흥석이네요. 그러니까 함흥석이 아니고 이제 돗자리인데 예. 모르시는 분은 그게 함흥석인지 돗자리인지 구분을 못 하시니까 아. 인터넷으로 구매들을 하시는데 뭐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데 아니니까 바람도 쓰이실 겸 직접 오셔서 보시고 구매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가시면 좋죠. 고려 화문석은 온라인 그런 블로그 같은 게 있으세요? 어떤 게 있어요? 아 거기에는 제품이 올라가 있는 건 없고요. 네. 이제 전화들 하시면 필요하신 분이 전화하시면 저희가 이제 설명해드리고 화문석을 구매하신다고 하시면 이게 또 문양이 다 틀리거든요. 뭐 원앙 무늬도 있고 봉황 무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양이 있으니까 네. 이제 통화를 하면서 원하시는 문양을 저희가 사진 찍고 보내드려요. 나와 있는 제품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택배 발송해드리는 거니까. 네. 아. 네. 저기 안 소장님. 예, 예. 안 PD가 좀 집중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 제가 아까 대리기사님이 보낸 애절한 문자를 듣고 네. 이번 그 추경 안에서 혹시 빠진 분들이 있을까 봐 갑자기 고뇌에 빠진 거예요. 사장님 죄송했고요. 저 사장님 근데 이제 네.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집중해서 여쭤봅니다. 남매가 있는데요. 아 남매. 네, 다 딸아이는 결혼했고 네. 아들은 이제 직장 때문에 나가서 생활하고 있고 혼자 있어요. 아, 아이고. 근데 아까 사연에 이제 아들 생각도 많이 나신다고 했는데 아저씨에게 아이들 잘 있다라고 한 말씀 해주실래요? 아이들한테도 한 말씀 해주셔도 좋고요. 애들한테 뭐 아들 승철, 딸 지은, 사위 태민, 엄마 열심히 건강하게 씩씩하게 장사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항시 염려해준 아들 딸 사위 고마워. 언제든 파이팅하자. 감사합니다. 네. 와. 승철님, 지은님, 태민님 행복하시겠다. 네. 엄마가. 자, 강화 또 풍물시장 장날이 이제 2일 7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2일이 장날이고 이번 일요일 날이 또 장날이네요. 27일. 네. 그죠? 네, 예. 예. 자, 청취자 여러분 5일장 구경도 하시고 고려 화문석 한 번씩 들러주시고요. 예. 3521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실례가 안 되면 가격대가 얼마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대략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함은석은 60만 원부터 한 200만 원까지 있는데요. 예. 사이즈하고 짜임 따라서 가격이 틀려요. 기계 제품이 아니고 손 제품이다 보니까 같은 사이즈라고 해도 가격 차이가 지는 게 있어요. 와. 실체가 다 틀리듯이 소지가 다 틀리니까 직접 오셔서 보시고 이제 구매하신다고 하시면 만족하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추를 갖다가 수만 번을 왔다 갔다 해야지 한 장이 나온다니까. 네. 네. 자, 사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려 함은석 이윤정 사장님이었습니다. 자, 인터뷰 감사하고요. 선물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사장님이 신청한 노래 좀 띄워드릴게요. 유익종, 그저 바라만,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와, 좋은 노래죠.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게 홍보도 하고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 이런 자영업 한다. 문자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드립니다. 지금 시각 오후 3시 35분입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온기예보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옵쇼 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식사하셨어요? 가수 조정민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5953님 문자를 좀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앵디님 지난번에 노원구 떡볶이집 라디오 사연 듣고 힘이 돼드리고자 저녁에 찾아가 봤어요. 사장님께서 무척 반갑게 맞아주시고 서비스 만두를 무한정 주셔서 모처럼 아내와 맛있게 먹고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와, 무한정 주셨대요. 예.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아주 훈훈한 선생님 식사하셨어요. 노래 딱 맞는 사연이네요. 그러네요. 식사하셨어요. 네. 떡볶이 드셨어요. 떡볶이 드세요. 든든히 밥은 먹고 해야죠. 자, 두 번째 사장님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민 씨가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부부는 6년 동안 하던 가게를 접고 지난주 결국 폐업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가게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힘들어도 버티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손님 한 분이라도 더 받으려고 다른 집보다 일찍 문 열고 쉬지도 못하고 가게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좀 쉬어가라는 뜻인가 봅니다. 누구보다 마음 고생했을 신랑한테 수고했다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여보, 힘든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곧 올 거야.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슬프고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버티다 버티다가 이제 결국 폐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지금 심정이 어떠실까요? 네. 사장님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청취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부산 초량동에 거주 중인 44살 주부 김문희입니다. 부산이시라고요? 네네. 어, 허리케인 라디오를 그럼 앱으로 들으세요? 네. 와.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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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TBS를 앱으로 듣는 분도 굉장히 회에서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예. 네네. 예, 김문희 선생님 너무 반갑고요. 근데 사연이 너무 애절해가지고 조중민 선생님 울 뻔했어요. 아, 진짜. 네. 어떤 가게를 하셨던 거예요? 제가 실례가 아니라면 혹시 어떤 가게를 했고 코로나가 얼마나 어려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부산 남포동에서 여러 가지 디저트를 수제로 만들어서 파는 제과점을 운영했거든요. 네, 그 남편이 만들고 이제 제가 판매를 했습니다. 네. 근데 원래 제과점 남포동 유명하고 제과점도 유명하고 남편이 빵 만들고 안 해팔고 네. 많이 손님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쩌다가 폐업까지? 지금은 옛날처럼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요즘에 남포동에 와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옛날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동네보다도 좀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어떤 제과점과 유명 체인점 그런 거는 아닙니까?
예,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직접 투자로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었거든요. 그냥 빵만 파는 게 아니라 네. 나중에는 뭐 마카롱 같은 것도 뭐 만들어가지고 팔고 그다음에 머랭쿠키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 네. 동네 주택가 골목길 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번화가 남포동에 계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뭐 관광객들도 코로나 전에는 많이 오셨는데 요즘은 뚝 끊어졌다. 네. 그게 이제 해외 관광객이나 뭐 이게 국내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저희는 이제 줄을 많이 이뤘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거의 그런 분들을 찾아볼 수도 없고 그 전에는 이제 장사가 잘 돼가지고 뭐 그때 이제 벌어놨던 걸로 이제 버텼는데 대출 같은 경우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버티다가 이제 뭐 코로나 시작하고 하니까 저희도 진짜 오래 버틴 것 같거든요. 현재로 3년을 버텼는데 이게 그 폐업 결정하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것도 네. 사장님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임대료 같은 경우가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쵸. 초반에는 이제 뭐 착한 임대인 뭐 여러 정책 같은 걸로 뭐 감사하게도 건물주님께서 좀 많이 이렇게 좀 해주시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화가 되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 뭐 인건비나 원재료 이런 것들은 상승하고 있는데 버는 돈은 오히려 전보다도 더 안 되는 것 같고 네. 네, 나가는 돈은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니까 그렇죠. 피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네. 하셔가지고 한 3, 4년 하는데 코로나가 다 찾아온 거군요. 예, 그래서 그렇죠. 결국 지난주에 폐업 신청을 하신 거고 네. 근데 예, 조금 전에 그 폐업도 돈이 든다고 그러셨는데 네. 이 뭐 폐업 지원금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뭐 이렇게 가게마다 다 다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폐업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건물주들이 이제 원상 복구를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이 원상 복구를 하는 데도 돈이 몇백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장비 네. 같은 것도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돈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고도 옛날 같으면은 이제 뭐 너도나도 이렇게 받으려고도 하시고 했는데 이 중고 파는 것도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뭐 예. 이제 너무 물건이 많아가지고 안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러니까 뭐 그냥 팔 수만 있다면 그냥 뭐 이렇게 뭐 얼마 안 되더라도 그냥 받아주신다면 그냥 팔았거든요. 이게 뭐 버티다가 안 되니까 대출도 냈었는데 폐업하면 이제 바로 갚아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폐업하는 경우에 대출금을 갑자기 바로 갚기 어려우니까 폐업하셨다 하더라도 장기 저리로 분할해서 납부하게 해달라도 촉구를 했고요. 그 원상복귀할 때 원래 이제 계약서에 써졌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서 원상복구 네네. 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업 네네. 지원금 50만 원 별개로요. 그 폐업 지원금은 받으셨어요? 그래서? 네, 요거는 일단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예예, 50만 원 나올 폐업,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 철거 비용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뭐 평당 뭐 8만 원. 예, 맞습니다. 그 지원금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드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50만 원 아직 네. 못 받으셨다는데 그 받아봐야 상당히 부족하시겠네요. 폐업 네. 자금으로도.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대출 받은 걸로 해가지고 이런 것도 다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폐업도 돈이 안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창업 생각도 못 해. 창업할 때도 돈 많이 들겠지만 폐업할 때도 이게 간단한 게 아니군요. 예. 네, 저는 그냥 가게만 내놓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권리금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굉장히 복잡하진데. 아무튼 또 폐업을 하면 우리 사장님 죄송한 이번에 그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이 폐업점포에게는 안 나가는 걸로 원칙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사장님 10월, 12월, 작년 10월에 12월 세 달치, 그다음 올해 1월, 2월 두 달치 손실보상금 대상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곳은 폐업에 따라 나가는데 방역지원금은 안 나가버리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안타깝고 제가 그래서 폐업한 분들한테도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 그 주위에 우리 사장님 가게 말고도 네네. 다른 가게들도 많이 문 닫죠. 막 명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문 많이 닫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진짜 그 거리에 문 닫은 가게가 한 집 걸러 한 집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그 남포동은 큰 프랜차이즈나 뭐 이렇게 그런 집들도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코로나 전에 대박났던 집들도 문 닫은 곳이 참 많아요. 아. 사장님 그러면 지금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이제 누군가는 벌어야 하니까 네. 제가 이제 예전에 하던 회계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 구해가지고 아르바이트 중에 있고요. 저는 이제 신랑은 이제 희망 패키지 무슨 교육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병행하면서 구직도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무슨 교육이요? 그 희망 패키지 무슨 교육이라고 하던데 어디 부산시에서 하는 건가요? 예예예. 예, 예. 예, 희망 패키지. 근데 이게 뭐 구직도 그렇고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예. 교육을 받고 나서도요. 그런 이제 네.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이제 응모하면 교육비를 정부에서 뭐 거의 100% 가까이 지원해주는 정부나 지자체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꽤 있습니다. 예. 아마 그 중에 하나실 겁니다. 예. 그런데도 교육 받고 나서도 구직하기가 그렇죠. 상당히 어려웠다. 교육비는 지원 받는데 100% 취업은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래도 이제 어쨌든 교육 훈련 비용이 없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죠. 정부나 지자체에서. 거의 그 빠짐없이 나가면 그 100% 가까이 지원해 주니까요. 네. 지원해 주는 것도 보니까 뭐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취업을 해야지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 근데 네. 이제 뭐 가는 갈 만한 데가 있어야지 이것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아까 저 김문희 씨 저 남편한테 누구보다 마음 고생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남편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네. 라디오를 통해서 직접 한마디 한번 해줘 보세요. 여보 새벽까지 가게 나가다가 뭐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가지고 쉬는 것도 어떻게 쉬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지 실수만은 없다는 것도 알고 취직도 조급하게 생각하는 건 알겠는데 6년 동안 팔 아파도 뭐 병원에도 못 가고 일만 했으니까 팔도 좀 고치고 그다음에 너 내가 있으니까 조금은 여유를 가지자. 곁에 수고했고 좋은 일 있을 거야. 힘내. 사랑해. 남편분 들으시면 예. 훨씬 나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딸 하나 있습니다. 예. 이제 중학교 올라갑니다. 이번에 졸업했어요. 이번에? 네. 이제 그러면 다음 달부터 고등학교 입학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중학교 입학. 네네. 이제 중학생이 된다고. 네. 중학교 졸업한 다고 전해. 왜 이래요 오늘? 네. 딸에게도 한마디 좀 해주세요. 지원아, 엄마 아빠 힘낼 거고 요즘에 계속 집에 있으니까 엄마 아빠 가게 안 나가냐고 물어보는데 아직 그거를 잘 몰라요 아이가. 예, 근데 뭐 이제 뭐 곧 무슨 일이든 할 거니까 예. 걱정하지 말고 중학교 생활 잘하자. 네,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청취자께서 2년은 어떻게 해서 대출받아 버텼는데요. 올해도 힘드니 저희 골목도 다섯 군데나 가게가 나왔더라고요. 아. 심지어 저도 고민 중입니다. 폐업할까 어떻게 할까. 5434님도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어려우신데 힘내세요. 기다리다 보면 꼭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건강 지키면서 화이팅입니다. 청취자들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문자들 다 소개는 못 해드렸는데 많이들 보내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 김문희 사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예. 함께 듣고 있어요. 네.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네, 선물도 감사합니다. 보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예. 김문희 씨의 신청곡입니다. 정은지 하늘바라기. 네, 정은지의 하늘바라기인데 신청해주신 김문희 씨의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딱 그 신청곡을 왜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네. 손님원다 어서옵쇼에 커피 젊은 20대 창업 예. 소개해드렸었잖아요. 유학까지 갔다 오셨던 헤이더치. 네. 김포의 헤이더치 들어갔습니다. 예.
제가 시켰잖아요. 조정민 씨가 그걸 샀다고요? 네. 온라인으로? 아, 네. 그래서 며칠 뒤에 와가지고 오. 또 서비스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야, 지금 잘 먹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자, 착한 패널이시네요. 네. 이제 내일부터 방역지원금 지급이 되는 걸로 예. 해서 많은 저 청취자께서요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진걸 소장한테. 조정민 씨가 짧게 질문하고 짧게 답변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네. 주세요. 시외버스는 해당이 안 되나요? 자, 법인 택시, 회사 택시 말하는 겁니다. 개인 택시는 300만 원, 네. 회사 택시는 7.6만 명, 7만 6천 명한테 150만 원. 전세 노선 버스 8만 6천 명한테 150만 원. 그러니까 시외버스가 해상됩니다. 노선 버스가 시내 시외버스까지를 같이 포함하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지금 발표된 거는 포함되는 거로 되어 있고요. 네. 내일부터 신청하니까 문자가 안 오면 일단 이제 우리 같이 문의를 해보시고요. 네. 예. 이번 지원금 대상 중에 보험 설계사에게도 지원이 되나요? 예, 보험 설계사 분들은 이 아까 대리기사님 문자 때문에 제가 고심 빠졌는데 대리기사님과 보험 설계사가 대표적인 특수고용 노동자들입니다. 그분들에게 68만 명 프리랜서까지 포함해서요. 근데 이게 전원은 아니고 매출이 감소한 분들입니다. 기존에 이미 받은 경험 있는 분은 50만 원, 신규로 받는 분은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요양보호사는 얼마나 받습니까? 예, 요양보호사님은 36만 8천 명인데요. 그전에 이제 수가에 의해서 3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게다가 20만 원을 추가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님들도 굉장히 숫자가 많고 요즘 여성 직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힘들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남편과 함께 꽃집을 운영하다가 코로나로 남편은 알바를 하고 있는데 추경 예산에 꽃집도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꽃집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영업금지가 아니었잖아요. 문제는 꽃집이 경영위기업종이면 방역지원금을 받는 건데 경영위기업종이 아닌 경우는 방역지원금을 못 받는 거죠. 네. 그걸 제가 한번 같이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 수장님 이제 쉬고 계시고. 자. 손님이 몰려오는 그날까지 550만 자영업자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원기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옵쇼.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입니다. 우연히의 길. 내일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이만.